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민주입니다. 바로 어제가 경칩이었죠.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또 이번 주 꽃샘추위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서서히 풀릴 일만 남았는데요. 실내에 있으면 햇살은 참 따갑지만 아직 바깥 공기는 많이 차갑습니다. 이럴 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목 건강관리도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이번에 대표적인 겨울 전통놀이를 즐겨볼까 하는데요. 대전에서는 올해로 네 번째로 연날리기 축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연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생연의 소원을 빌면서 날려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연날리기부터 대전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또 박물관까지 이색적인 대전 여행 지금 출발해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 대전의 어제와 오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통 연날리기 대회에서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려보고요. 대전의 지난날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박물관 나들이. 분위기 있고 아담하면서도 뭔가 감정 담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의 공연 명소가 되고 있는 카페에서 대전의 내일을 노래하다. 보고 듣고 즐기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대전으로 리나와 함께 떠나보시죠. 대전의 3대 하천으로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사계절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갑천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되면 봄에 꽃도 피고 여름에 배도 탈 수 있으니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와, 아니 근데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 뭐예요? 위를 날아다니는 수십 개의 연들. 갑천 하늘의 연이라니 요즘은 흔히 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전 연날리기 축제입니다. 옛날에는 연이 흔한 놀이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행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옛 추억이 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원을 담은 연을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연을 만드니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 연 날렸던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또 직접 해보려니까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한국에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가족끼리 나오면서 연도 만들고 옛날 전통 모습을 알려주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순풍이 불어오니 이제 연을 날려볼 시간. 아빠의 손을 잡고 날리는 소원의 연부터 나 잡아봐라 약올리는 것 같은 익살 맞은 연. 그리고 커다란 방패연까지 다양한 연 구경도 솔솔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모양으로 구분을 하자면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모양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오리 마치 이제 물고기 가오리를 닮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이름을 가오리연이라고 붙였고 또 여기 지금 있는 방패를 닮은 방패연이에요. 이렇게 네, 꼭대기를 이제 머리라고 부르고 머리의 양 끝부분을 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운데 부분 여기를 이제 사람 몸 가운데 배꼽이 있듯이 이제 연도 이제 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가로지르는 중앙 이 부분을 이제 예, 배 옆에 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라고 그 중에서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뽐내는 연이 있었으니 꼭 한 마리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죠. 보통 우리가 날리는 연들은 좀 사이즈가 좀 크기가 작잖아요. 네. 얘는 일단 크기가 한 3m 정도가 돼요. 와. 그러니까 넓이가 3m 정도가 되면서 또 연이 한 개가 아니라 한 세 개를 하니까 힘이 한 3배가 되는 거죠. 거의 막 차가 막 그 끌고 가는 정도의 힘이 나와요, 이게. 와, 그러면 이렇게 연 날리는 거는 좀 어떻게 배우고 날려야 돼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제 고로 뭐 당기는 거에 따라서 연이 움직이는데 네. 한 20-30분 정도만 배우시면 되나요? 뭐 자전거 정도 타는 그 정도 실력이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 야심차게 연 날리기에 도전. 그런데 힘센 연 앞에서는 씩씩한 리나도 연약한 여자가 되네요. 와, 이 힘이 장난 아닌데요? 아주 뭐. 네. 멋있게 날아가는 만큼 노력이 필요하는 것 같아요. 막 땡기고 놔주는 그 힘이 잘 맞춰야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해볼 수 있던 거라 아, 너무 좋아요. 손이 약간 아프지만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멋진 나라는 모습.
이번엔 대전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대전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빼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알차게 꾸며진 이곳. 니나도 천천히 둘러보며 대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네요. 제가 좀 전에 연을 날린 것 같거든요.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까 또 반갑네요. 아, 이 연은 지금 액막이연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정월대보름에 날리게 되는 연이에요. 그 정월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풍속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연날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송액 영복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액을 보내고 복을 불러드린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농경문화가 발달된 지역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유학과 충절의 고장으로 근대의 대전은 1904년 경부선 철도가 도입면서 본격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옛 역전거리를 고스란히 옮겨놨는데요. 이곳에 있으니 빠듯한 12시간 사이에 가라국수를 먹던 그 시절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대전에서 지금 오래 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을 정말 처음 봐요. 뭔가 되게 느낌이 있고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멋진 아파트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냥 빠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엔 기분 좋은 음악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겨보는 리나. 이곳은 지난해 4월 문을 열고 대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크지는 않지만 무대가 중심이 된 독특한 카페입니다. 아, 대표님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제가 많이 고민도 해보고 과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곳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커피와 음식을 드시면 즐기시면서 또 이제 공연 문화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입니다. 공연료도 격식도 없습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한데요. 매주 토요일 저녁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 먼저 성악양상부의 헤유메우 소리가 공간을 메웁니다. 작은 무대인 만큼 무대와 관객의 거리는 더 가까이. 공연에 대한 몰입도도 최고인데요. 언뜻 보면 카페에서 운영하는 작은 공연장 같지만 이곳의 시작은 남다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무대를 세운 후 공연을 쉰 건 단 두 번뿐. 매주 새로운 무대를 꾸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약속된 요일에는 공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대관료를 제가 거의 공연팀들한테 받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음료라든지 음식을 싸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익을 이제 창출을 하고 공연팀들은 이제 여기서 티켓을 하던 이제 무료로 하던 자유롭게 이제 공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대전 시민들이 공연 문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공연장을 찾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관객들도 무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연장이라고 찾아간다기보다는 늘 와서 커피 마시는 공간, 또 늘 와서 사람들하고 만남을 갖고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왔을 때 예술가들이 공연까지 해줬을 때 시민들하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또 소통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앞으로 이곳에서는 뮤직 페스티벌이나 플리마켓 같은 다양한 소통 이벤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들의 만남,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노력이 대전의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기분 좋은 멜로디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무엇보다도 밥값이 다른 식당보다도 훨씬 싸고 또 커피값도 훨씬 싸고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공연도 볼 수 있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매주 공연 프로그램도 바뀌고 되게 다채롭고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시 오고 싶어요. 대전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나본 여행.
늘 바쁘게만 지나치던 어제를 추억하고 박물관으로 가볍게 떠나는 대전 역사나들이, 그리고 음악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만나봤는데요. 새봄 대전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방패연의 몸체 부위가 우리 신체와 이름이 같다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전통을 가르쳐주고 또 추억을 되살려볼 수 있는 연날리기, 휴일에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기에는 아주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으로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요, 또 작지만 알차게 꾸민 역사 박물관, 또 다양한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도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적한 산길 따라 즐기는 기차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개통 50주년을 맞은 정선선을 따라 간이역을 지나는 코스인데요. 옛날에는 오지 사람들과 생활을 연결하던 생활 기차에서 이제는 추억을 되살려보는 추억 기차로 아련한 기차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한적한 동네, 오늘은 기차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정선에 나왔습니다. 아, 정선이 확실히 조금 더 춥네요. 네? 예미역입니다. 예미역. 아, 예미역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동방 예의주 갈 때 했죠. 아, 이 차를 타야 됩니다. 네.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이제 아우라지까지 가는. 네. 지금 이제 청량리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건 이제 예미역에. 10시 55분. 네, 10시 56분에 출발하니까 이제 지금 표를 끊어서 타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아우라지 가는 거 여기서 타면 되는 거죠. 예, 예. 그게 그 정선선입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가볼 노선은 50년 전통의 역사적인 노선, 바로 정선선인데요. 산업이 사양화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까지 정선선에는 아주 많은 기차가 활발히 오고 갔는데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조용한 열차 노선이 서울 한번 갔습니다. 서울 한번 가면 그래도 완행열차가 한 7시, 8시간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그리고 그때 뭐 추석 명절 때는 정말 그 진칸 위에 사람들이 막 타서 올 정도로 추억이라고. 좀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추억 하나 있죠. 아, 하나 있죠. 네, 그건 그때는 한창 그 뭐 정말 뭐 사춘기를 지나 그런 시절에 그냥 손잡고 여기서 10시 몇 분 차가 있습니다. 밤차가. 네. 이거 타고 제천으로 튀면은, 제천에서 튀면 바로 부산으로 가면, 부산 가면은 동이 딱 트는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아. 그 차 타고 하면 그 정말 그 그런 추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또 방송 나가도 돼요.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네. 그 그분이 지금 이제 사모님은 아니신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있는 열차. 어느덧 세월은 50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정선선도 많이 변했는데요. 이제는 민둥산에서 아우라 지역까지 산업철도 대신 관광열차가 돼서 지역 관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 기차를 오랜만에 타보네요, 사실은. 그리고 오랜만에 타보니까 이게 승차권에 약간 놀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꼭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역장님? 그렇죠? 그런 게 또 재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내면 이렇게 그 역무원께서 이렇게 탁 찍어주는 그 맛. 찰칵 소리가 또 났잖아요. 예. 네. 근데 역장님 너무 도망다니시는데요? 아, 기차 들어오네요, 저기. 아. 청량리에서 달려온 열차가 예미역에 들어옵니다. 3호차네요, 3호차. 네, 3호차. 딱 1분만 정차하니까요, 서둘러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선 아리랑 열차인 A트레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지역 명칭을 사용한 열차인데요. 장거리 열차 중에서는 가장 큰 개방형 창문이 있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정선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쭉 들어가 보니까 평일이지만 정선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꽤 있는데요. Is it the look in your eyes, or is it this dancing juice? Who cares, baby?
자리를 찾아 짐을 풀고 한숨 돌리니 열차는 이내 곧 출발합니다. 열차 안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왁자지껄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사진도 찍고 수다도 끊이지 않고 말이죠. 타고 오셨는데 청량리에서.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카메라를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입어야 풀로 찍었어요.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바깥 풍경이 어떻던가요, 어머니? 아, 겨울이라 뭐 저기 눈이 없으면 좀 그렇게 좀 안 좋겠나 했는데 그래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기차 타고서는 그냥 그 패스 그것도 웃고 그래서 네. 그냥 몰래 삐져나가기도 그랬잖아. 그 시절에는 우리. 우임승차. 그럼 당연히 또 사복권 여기다 갖고 다니면 또 극장 구경도 가고 이랬지. 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차 값은 군것질하고 옛날에 그랬지. 책가방 안에 책은 안 넣고 사복을 넣고. 그렇지. 남학생하고 교복 갈아입은 다음에 영화 보러 가고. 옛날에 어머니, 다 그랬어. 어머니 공부는 안 하셨나 봐요. 공부도 잘했어. 아, 근데 공부도 잘했어요? 예, 그럼. 훌륭하십니다. 근데 옛날에 그 무인승차하고 그런 거 예수 믿고 다 해결했어. 아.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덧 기차는 민둥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증산역이었던 곳인데 이제 민둥산이라는 이름으로 승객들을 반깁니다. 사라진 비둘기호가 힘차게 달리던 시절 정선 주민들은 옥수수 감자를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 철도를 이용해 생업에 종사해온 지역 주민들에게 정선선 폐쇄 소식은 아쉬움보다는 당장 다가올 현실적인 아픔으로 자리를 잡아가. 25년 전 이용객이 줄자 노선 폐지가 논의됐습니다. 16년 공사를 앞두고 경영 합리화의 전제 조건으로 적자 노선을 폐쇄한다는 것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선과 정선 5일장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서결통과 후 진행 방향 왼쪽을 보시면 민둥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으세요? 예, 재밌습니다. 그럼 뭐 혹시 음악도 뭐 틀어주고 그러나요? 예, 음악 신청하시면 저희 신청곡 받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 패키지 열차에 아, 네. 예, 그 아르바이트로 그때는 DJ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청곡 받고 그랬는데 예, 저희도 라디오처럼 아, 운영하고 아, 이렇게? 예, 예. 아,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고 직원이 하시는군요. 예, 저희 승무원들이 이벤트도 아, 하고 예. 야, 그럼 저 같은 알바생들 다 잘렸겠네요, 그러면. 예? 삶은 달걀. 삶은 달걀 1인분 준비했습니다. 1인분. 이걸 또 언제 준비해왔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기차 안에서 먹는 간식, 삶은 달걀과 탄산음료의 맛은 변함없죠? 야무지게 까먹고 차창밖 풍경을 즐겨보는데요. 정선 아리랑 열차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제천, 영월, 예미를 지나 4시간 반 만에 종착역인 아우라 지역에 도착합니다. A트레인을 타면 4시간 이상 정선 일대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열차는 민둥산을 지나 별어공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향토 박물관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줄고 폐광이 되면서 2005년 별어공역은 무인 간이역이 됐습니다. 1966년 착공 당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실내를 개량해서 사진관과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억새 사진과 역사의 물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4년까지는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별어공역도 석탄산업의 흥망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아이고, 하양을 해고 뭐 했겠지, 우리. 아, 어르신 이때 계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양을 했어요. 아, 이 개통식에 그럼 참석을 하셨어요? 아, 했지.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 온다고 대통령, 이 대웃길 들고 막 흔들고 이랬습니다. 아, 어르신께서요? 예. 그럼 이 정선선 개통된 다음에 어르신도 이 노선을 많이 이용하셨겠네요? 아이, 그럼 이거 타고 댕겼지, 뭘 타고 댕겨요. 예. 뭐, 쌀을 사도 정선가 사오고, 고등에 한 마리를 사먹어도 정선장을 가야 되고, 아. 이쪽은 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살려면 꼭 기차를 이용해. 예, 예, 기차를 아. 가야 돼. 여기 지나실 때마다 이렇게 추억도 생기고 막
이렇게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진짜. 아이고요, 뭐 당일째에 만날 아 우리 여기 이거 막 이렇게 표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 그럼요, 그리고 아니 우리 정선 역으로 와서 없어지면 안 되지. 제가 계속 당겨야지. 그래가지고 이리 해서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강릉까지 뚫고 자야 돼 이게 이질이. 어르신의 바람처럼 될까요?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벽진호선 감축 계획에 따라 정부는 정선선 운행을 없애고 정선역을 무인화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만. 2017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PSO 보상이 650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코레일은 강력한 벽지 노선 운영 효율화를 요구받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이중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벽지 노선 운영 효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철도 운영과에서는 벽지 노선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벽지 노선 감축 운행에 대해서 저희 코레일에서 신고한 감축 운행 계획을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10% 이상 감축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신고사항이지만 10% 이내에서 효율화는 코레일 자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봉합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문제점은 내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상황은 그렇지만 열차는 계속 달려갑니다. 벼로곡에서 달리다 보면 정선아리랑의 시초인 선평마을이 있는 곳, 선평역이 나오는데요. 선평역은 예전부터 역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CF나 영화 촬영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배우 김민종, 김정은이 출연했었죠. 영화 나비의 촬영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각각의 역사와 사연이 있는 간이역들은 정선선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선평역을 지나 다음 도착지로 달리는데요. 선평역 다음 역이자 오늘의 종착지는 정선역입니다. 정선 나전간 가도교 확장 공사로 3월 7일까지는 정선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지난 시절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삶의 현장이었던 정선선. 이제는 하루 단 한 번 정선 아리랑 열차만이 이곳을 지나지만요. 시간이 멈춘 철길 위에서 우리도 아련한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쌈요리의 매력하면 한입 가득 들어오는 푸짐함과 또 한 쌈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리고 한 번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다양한 재료에 상추 하나만 추가돼도 배부른 아주 근사한 한 상이 탄생한다는 점도 쌈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요, 쌈을 싸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 다들 궁금하시죠? 여럿이 함께 즐기는 쌈요리 열전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맛보시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리는 기봉이. 그의 힘의 원천이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메뉴가 있었으니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놔. 이렇게 싸먹는 것도 있는지 몰랐는데 신기하고 맛있어요. 뭐 그냥 먹어도 맛있고 싸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같이 싸먹으니까 아니 30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복을 부른다 하여 복쌈이라 부르며 삼국시대부터 즐겼다는 쌈. 발효식품과 함께 우리나라의 특별한 식문화인 이 쌈이 변화하고 있다는데 무한한 쌈의 매력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화끈한 청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가게 안은 코끝 알싸한 매운 향이 가득한데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이것이 화끈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메뉴? 주꾸미 먹고 있습니다. 푸짐한 주꾸미 한 상. 그때 포착된 범상치 않은 움직임.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손바닥을 펼친다. 그리고 그 위에 깻잎을 올린다. 저희가 제일 매운 맛을 시켜가지고요.
너무 매우면 못 먹을 것 같아서 쌈에 싸먹고 있습니다. 굶든 쌈이 무너질까 평소 숨겨왔던 식탐까지 모두 담아 한 쌈 싸는데 그런데 뭔가 아쉬운 느낌 이건 뭐지? 사장님 찐쌈 하나 추가요. 찐쌈 추가했는데요. 여기는 쭈꾸미 매번 매운 거 시키는데 매울 때마다 그 같이 시켜 먹어야지 없으면 안 돼요. 쌈은 싱싱한 채소로만 즐긴다는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는 쌈 제조 현장. 또르띠아 위에 모짜렐라를 올리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치즈쌈. 그러나 그 맛의 조화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데. 쭈꾸미 볶음 자체가 매콤하다 보니까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또띠아 위에 치즈를 올려가지고 이제 싸서 먹게 되니까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 이제 매운맛도 중화시킬 분들로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쌈과 함께 시작되는 쭈꾸미 제대로 즐기기. 팬 위에서 더 부드럽게 녹은 치즈. 그 치즈와 쭈꾸미만 즐기는 심플족이 있는가 하면 채소쌈에 치즈쌈을 곁들이는 신속화도 있다는데 치즈쌈 하나 시켰을 뿐인데 쭈꾸미 즐기기가 더욱 풍성해졌다. 쭈꾸미의 매콤함과 치즈의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쭈꾸미 치즈쌈에 그 치즈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새우도 들어가 있고 순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조화롭게 먹다 보니까 참 맛있습니다. 평소에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속이 쓰린데 치즈하고 같이 싸먹으니까 속도 안 쓰리고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자 특별한 날, 즐거운 날, 슬픈 날, 위로받고 싶은 날이면 찾게 되는 그것, 치킨. 치킨과 치맥의 성지인 대구. 이곳에 치맥의 명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조합이 있다는데. 사장님 여기 바닥 주세요. 사장님 여기 피자닭 주세요. 이미 치느님을 영접하기에 푹 빠진 사람들. 그들을 잘 살펴보면 그 새로운 조합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드디어 찾았다. 쌈과 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조합 쌈닭. 쌈닭은 저희 대표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또띠아와 다섯 가지 토핑 그리고 양념류를 같이 섞어서 쌈 싸 드시는 치킨입니다. 쌀 반죽으로 고소함과 바삭함을 더한 쌀 치킨과 여기에 특별함을 더해줄 다섯 가지 토핑과 또띠아가 만나면 따로 먹어도 맛있고 싸 먹으면 더 맛있는 쌈 치킨 완성.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치킨을 많이 먹는데 치킨을 그냥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치킨도 요리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치킨을 이제 고기라면 상추처럼 나머지 다른 거랑 싸 먹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쌈닭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쌈닭 나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낯선 그 조합. 그런 쌈닭에도 정석이 있다. 또띠아에다가 요 양념 소스를 묻히시고요.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토핑 안에 얹으셔가지고 치킨 넣어서 싸서 드시면 되거든요. 엄마, 단 한 번 알려줬을 뿐인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습득과 응용력이 발휘되는 기이한 현상. 제가 원래 케밥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입에. 쌈의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토핑과 소스로 쌈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속도 든든해진다. 치킨은 항상 옳지만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메뉴들에 비해서 이렇게 쌈에 싸먹으니까 안 질리고 색다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야식을 먹을 때는 되게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또띠하고 다 같이 싸서 먹으니까 푸짐하고 허전한 감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토핑이 종류가 많아서 일단 취향별로 먹을 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맥주 안주로는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먹방자매 김신영, 김민경도 망설이게 한 조합 홍어 삼합. 그 아성에 도전하는 삼합 쌈이 있다는데. 가게 안은 이미 그 새 친구를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하고. 사장님, 문어전복 삼합 주세요. 쌈의 환상궁합에 도전하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이 수족관 안에 있다. 여기 보시면 전복이랑 문어랑
차돌박이랑 돌판에 구워 먹는 게 삼합입니다.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문어와 전복 그리고 매일 공세우는 차돌박이. 대체 이 조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 제가 유럽에 갔다가 문어를 버터에 구워 먹는 걸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우리나라에 사게 됐고요. 제가 문어는 동해안 후포에 가서 동해 참문어만 가져옵니다. 직접 경매 받아오고요. 완도에 가서 전복 가져오고요. 신선한 해산물과 차돌박이의 합은 이 불판위에서 더 조화로워지는데 요리는 눈으로도 먹는다 하지 않던가 보기만 해도 벌써 속이 든든해진다. 사람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아첩시에 깻잎 올리시고요. 차돌박이랑 참문어랑 전복 올려서 요 장아찌랑 같이 싸 드시면 됩니다. 재료들이 지글지글 소리와 맛있는 냄새를 내며 익어가면 이제 제대로 함께 즐길 시간이 됐다는 신호일 터. 하나하나 먹어도 맛있지만은 삼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어, 전복, 그다음에 차돌박이 요 세 개를 묶어서 깻잎하고 마지막에 완성을 시켜주면 진정한 삼합이죠. 근데 문어, 전복이 씹히면서 식감도 좀 있고 마지막에 깻잎을 씹으면 그 느끼함이 한 개도 없대요. 그 느끼하지도 않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아, 근데 최고입니다. 젓가락은 바빠지고 말수는 적어지는 걸 보니 해물 삼합의 조합 일단 성공적인 것 같다. 솔직히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먹으니까 더욱더 그 맛이 특별한 것 같아요. 세 가지 같이 싸 먹으니까 세 배 아니 서른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최고. 건강과 복을 불러 명을 길게 해준다는 명쌈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함께해온 쌈. 이번 주말 색다른 조합의 독특한 궁합, 푸짐하고 든든한 쌈으로 복스러운 한 끼를 맛보는 건 어떨까? 네, 매콤한 주꾸미에 치즈 쌈으로 고소함을 더하고 또 싸먹는 닭 요리로 다채로움도 즐기고요. 특히나 삼합은 그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 별거 없다고 느끼신다면요. 이 풍부한 쌈 요리로 한상 근사하게 차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닭 요리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남 구례에 가면요. 한 번 먹으면 두 번 찾게 된다는 비법 맛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해발 500m에 위치한 이 맛집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그곳으로 함께 출발해보시죠. 튀기고 볶아도 맛있는 게 닭이라지만 여기 닭으로 만든 아주 특별한 별미가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닭은 구워야 고소하고 담백한 제맛을 낸다는 닭구인데요. 지리산 전기를 제대로 받은 촌닭구이 드시러 함께 가보시죠. 야, 이런 지리산 자락에 눈까지 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 이런 명당에 오늘의 맛집이 있나 봐요. 아, 여긴가 보다. 오! 분위기가 참 좋죠? 와! 이거 무슨 그림이네, 그림. 오, 이렇게 지리산 자락에 어우러지는 한옥이라서 그런지 더 고즈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리산 중턱, 해발 500m에 자리한 식당. 이곳까지 과연 누가 찾아올까 싶지만 걱정은 꽉 붙들어 매세요. 숯불에 촥 구워낸 고소한 그 맛을 놓칠 수가 없어서 찾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엄마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럴 때 한 달에 한 두세 번 오고요. 여지껏이 맛있으니까 오늘 여기만 와요. 한 번 먹으면 단골 예약이라는 이곳. 닭구이가 워낙 부드러우니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아이들 취향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치킨은 약간 퍽퍽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먹으면 살살 녹고. 숯불로 쓰니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산에서 이르니까 닭이 담백하고 맛있고 질기더라네요. 이 집 맛의 비결은 바로 이 닭에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닭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낮에는 나와 있다가 밤 되면 들어가고. 오호. 그들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해? 아, 정말요? 우와, 신기하다.
닭들이 노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진짜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닭이 너무 큰데요? 편하게 네. 새싹 뜯어먹고 싶으면 뜯어먹고 날고 싶으면 날고 친구들이 마음대로 다니니까 통통할 수밖에 살도 포통포통 굉장히 커요. 잡아놓고 보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잡아서 딱 찍어서 굉장히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딱 이런 거 딱 잡으면 되는데 뭐. 사장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뒤에서 확 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어깨 아플 것 같아. 어깨 아플 것 같아. 내려놔. 어깨 아플 것 같아. 닭이 너무 건장해서 좀 무서웠어요. 배고프다. 나 배고프다. 넓은 들판이 아니라서 더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안녕. 닭들이 워낙 빨라서 계속 놓쳤는데요. 잡을만 하다. 나 이제 감 잡았어. 느낌이 왔습니다. 자, 과연. 짜잔. 잡았다. 대성공입니다. 잡았다. 아, 근데 닭이. 네. 지금 제일로 맛있는 닭을 잡았네. 아, 진짜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그쵸? 삼가 당류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잡은 닭이 순식간에 속살을 드러냈는데요. 잔뼈를 손질해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면 됩니다. 닭구이는 담백하게 먹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자랑거리, 바로 집 앞 텃밭에서 손수 키우는 채소인데요. 요즘은 요 달고 아삭아삭한 곰똥이 입맛을 돋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 맛의 기본은 이 장이잖아요. 직접 담근 3년 된 된장도 이곳의 자랑인데요. 냄새 그대로네요. 좀 짭조름하면서 깊은 맛이 돌면서 고소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곰동이나 이런 된장이나 네. 직접 사서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네. 직접 하시는 이유가 따로 사서 거야. 쓰면 네. 여기서 그 특유의 맛이나 고유의 맛이 나지가 않죠. 네, 사서 쓰면은 도시에서 드시지 이쪽까지 손님들이 오시겠어요. 이제 저희가 먹는 것처럼 항상 맛있게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담그고 직접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시나요? 확실히 제가 좀 튼실한 놈을 골라서 잘 잡아서 그런지 이게 살 한 점 한 점이 통통해요. 고기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은 사치죠. 전 닭구이를 처음 먹는 거라서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숯불 향기랑 닭에도 고소한 향기가 겹쳐져서 코부터 막 자극을 해요. 굽는데 배고프다. 자,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는 동안 보세요. 짜잔! 이게 바로 닭육회인 닭육회. 남도 별미로 손꼽히는 닭육회. 닭육회는 막 잡은 닭으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육회를 내는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맛의 신선도가 가늠되기도 하죠. 뭔가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야채와 쫄깃쫄깃한 닭의 그 식감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기분 좋고 담백해요. 그저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기특한 비주얼. 피어오르는 연기마저 향기롭더라고요. 역시 이 닭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잖아요. 숯불에 구워서 그런지 굉장히 기름기 싹 빠져서 바삭바삭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고 고소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닭구이는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배가 되는데요. 맛이 좋아서 맛이 적당해서 그야말로 모든 게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남동생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근데 남동생들과 치킨을 먹을 때 가장 살이 많고 부드러운 부위인 닭다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막 티격태격했거든요. 근데 이 닭구이를 먹을 땐 굳이 그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다 부드럽고 살이 많으니까 정말 남동생들 보고 싶네요. 한번 가족이랑 함께 다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생각이 절로 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란 건강한 닭. 자연을 품은 촌닭은 더 훌륭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고소하고 담백해서 문화반기는 특별한 별미. 경치 좋은 곳에서 맛보는 지리산 촌닭구이. 어떠세요? 네, 흔히 밥배, 간식배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도 후식에 눈이 가는 건 뭐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지는데요. 자, 이렇게 먹는 후식이 맛있기까지 하고 또 이런 달달한 디저트를 매일매일 즐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아주 유별난 디저트 사랑으로 직접 전통 이탈리아 방식으로 티라미수를 만드는 사람들부터 또 직접 만든 초콜릿 디저트로 아주 달달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한 스푼의 행복 같이 느껴보시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서도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으니 바로 달달한 디저트 가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예쁜 티라미수 먹으러 왔는데 텅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네, 오늘 전부 다 팔리고요. 티라미수가 지금 없고요. 제가 먹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 그럼 지금 아내가 뒤에서 만들고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한정판 티라미수라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주방에서는 달걀 거품을 내는 머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탈리아 정통 티라미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아니 근데 간판에요. 이탈리아 전통 티라미수라고 써 있던데. 저희 나라는 생크림이 좀 많이 섞여 있는 티라미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정통으로 이 티라미수라는 디저트에 원래 생크림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스카포네 치즈로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우유 향이나 풍미 같은 게 훨씬 더 좀 깊고 좀 풍부한 느낌. 100% 크림치즈를 사용해 떠먹는 이탈리아 정통 티라미수를 그대로 재현한 맛. 입안 가득 치즈의 풍미로 가득한 맛의 비결은 바로 이것인데요. 워낙에 신랑이랑 저랑 둘이 디저트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이제 디저트 맛집 같은 거 찾아다니고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많이 먹고 뭐 제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티라미수를 찾아서 먹어봤는데 이탈리아에서 먹던 맛을 내는 집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유학생활 중 티라미수 맛에 반해 베이킹 과정까지 수료한 아내 심규리 씨. 티라미수를 사랑하는 덕후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게 사장님이 됐습니다. 로마 그 폼피라는 티라미수 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 처음에 딸기 티라미수를 먹어보고 완전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본 맛으로 농도를 맞춰가지고 제가 막 만드는 거예요. 네네. 딸기 티라미수로 저희 뭐 한인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제가 되게 그게 좀 유명해진 거예요. 유별난 디저트 사랑으로 주변 지인들에게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티라미수. 짜잔! 과연 사람들이 반할 만한데요. 과일, 녹차, 커피로 만든 각종 티라미수들입니다. 이제 그 맛을 볼까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쌉쌀함과 또 부드러움과 이게 조화가 섞여가지고 아이스크림보다도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흔하게 만들어서 먹는 디저트예요. 이제 만드는 방법도 쉽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제일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일단은 가장 정통 방식인 이제 에스프레소에 과자를 적셔서 카카오 파우더랑 같이 먹는 이 방식을 일단은 가장 많이 먹어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티라미수는 기분이 좋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티라미수를 맛본 사람들의 표정에서 행복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오늘 어떻게 티라미수 맛있게 드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티라미수를 먹고 나면 설렘도 느껴지고 기대감도 느껴지고 여기 와서 티라미수를 먹으면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엔 직접 달달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 초콜릿 만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했으니까 네. 앞치마 입고 앞치마요? 네, 같이 해볼까요? 네네. 달콤한 과일들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들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으로 만들 오늘의 디저트들. 역시 디저트계의 명불허전입니다. 48도까지 뜨겁게 녹인 초콜릿을 이제 28도로 낮춰줄 거예요. 초콜릿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은 템퍼링인데요. 초콜릿 원액의 온도를 정확히 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통해 초콜릿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초콜릿 워머기에 아까 작업한 템퍼링 된 초콜릿을 붓도록 할게요. 근데 사장님, 그 템퍼링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아, 그럼요. 템퍼링을 하지 않으면 일단 초콜릿이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템퍼링 된 초콜릿은 빠른 시간 안에 굳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나고요. 그리고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을 볶아줍니다. 볶으면 볶을수록 다양한 향과 맛을 가지게 되거든요. 떫은 맛은 사라지고 고소함은 더해주는 볶은 카카오. 이제 잘게 부순 후 템퍼링한 초콜릿과 섞어줍니다. 이걸 어디에 쓰냐고요? 쫀득한 마카롱 사이를 달달하게 이어줄 초콜릿 크림으로 사용하죠. 양은 어느 정도 할까요? 양은 이 정도? 드시고 싶은 만큼. 몇 달 과정 되셨어요? 아, 저는 선물하려고. 네. 선물하려고? 네네, 워낙 맛있어서. 맛있어서? 네네.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남자친구한테 선물.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네네. 초콜릿을 만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감한 거, 온도 1도, 2도 차이 때문에 그 템퍼링 할 때 되게 좀 까다로운 여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초콜릿을 만드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직접 네. 만들어 보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면 저 소질이 있는 건가요? 완전 소질이 있으시죠. 네. 네. 정말요? 잘 만들었나요? 네, 최고입니다. 이제 그 맛을 볼 차례죠. 오늘 수업에 함께한 사람들과 나눠 먹으니 달달함도 두 배인데요. 제철인 딸기로 만든 딸기 초콜릿 퐁듀. 맛이 어떤가요? 상큼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딸기 때문에 봄이 벌써 온 것 같아요. 봄이 네. 다가온 네네. 봄이 다가온 느낌이네요, 진짜로. 입안 가득 달콤함이 사르르 번지는 디저트 세상. 달달한 디저트 한 스푼으로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한 입 먹으면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아주 기분까지 달달해지는 디저트 세상이었는데요. 이 특별한 디저트는 자신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가장 간단한 사치이기도 하죠. 오늘 조금 힘든 일 있으셨던 분들 이 달달한 디저트 한 조각으로 기분 전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감만족 만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식의 도시 충주가 아주 특별한 별미들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지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물론이고요. 직접 캔 약초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음식들까지 몸속까지 건강해지는 메밀 음식과 한방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샘솟는 계절 충주에서 추천합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100% 국산 메밀로 매콤 새콤 겨울에도 맛있는 메밀 막국수와 바삭바삭 치킨의 환상 조합. 직접 채취한 약초로 정성을 다해 다려낸 건강 만점 한방차. 특히 추운 겨울 감기 잡는 1등 공신 흑 도라지차가 좋다는데요. 매서운 북극 한파 날려버릴 충주 별미 메밀 요리와 한방차 함께하시죠. 충북 충주시가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주인장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막국수로 대박시다. 반갑습니다. 흔하디 흔한 메뉴로 충주시민 입맛 평정한 건 물론 장관상까지 수상한 그야말로 대박집. 도대체 이 집 막국수의 비법이 뭔지 재료 준비가 한창인 주방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어머나, 손도 크셔라. 한겨울 금값이라는 채소며 과일을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한 게 한가득. 이걸 다 어디에 쓸 건가요? 지금 막국수 양념장 만들어요. 양념장에 배도 들어가요? 네, 배하고 양파하고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시원한 맛이 나니까요. 배는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또 막국수를 먹었을 때 개운한 맛이 나요. 막국수 맛의 구화를 차지한다는 양념장. 일단 재료 신선한 걸 확인했으니 수년간 막국수를 연구하고 요리해온 주인장의 황금 레시피를 한번 살펴볼까요? 배와 양파, 대파를 분쇄기에 갈아 즙을 내서 매콤하면서도 질리지 않은 단맛을 기본으로 여기에 소금 대신 간장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추고 건강한 단맛 내는 꿀을 비롯해 마늘도 한 국자,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 더해 고춧가루 팍팍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그런데 재료가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는 다른 집들처럼 많은 양의 재료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재료가 몇 가지가 들어갔냐보다는 재료 가짓수가 적어도 비율이 잘 맞아야지 맛있으니까요. 기본에 충실한 양념장. 2, 3일 실내에서 숙성시켜 깊은 맛을 더해 완성입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물 비빔 3개. 물 하나. 통닭 하나. 통닭이라고요? 일단은 얘가 할 거고. 이 집 치킨이 맛있어요. 그거 막국수하고 치킨하고 먹으면은 더 맛있어요. 시원한 막국수에다가 그러니까 살짝 좀 느끼한 통닭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막국수.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막국수와 통닭의 조합. 비밀은 바로 이 메밀이라면서요? 아, 메밀가루요? 강원도요. 강원도 공평하면 우리나라 메밀 알아주잖아요. 저희 메밀은 다 거기서 가져와요. 루틴 성분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 항고혈압에 좋기로 유명한 메밀. 그것도 100% 국내산 우리 메밀을 이용해 매일 아침 반죽을 해놓고 먹는 동안 면이 불지 않고 쫀득쫀득 식감이 살아있도록 주문받는 대로 바로바로 면발을 뽑아 너무 질기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퍼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 삶아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차가운 물에 몇 번이고 헹궈준 뒤 1인분씩 적당량 돌돌 말아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두고 양념장 곁들여 비빔 막국수 만들고 살얼음이 동동 육수 부어 물 막국수도 완성. 취향 따라 식성 따라 골라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메뉴 메밀가루로 통닭 튀김옷을 만들 텐데요. 그런데 이 노란 가루의 정체는 뭔가요? 네, 강황가루예요. 강황가루를 왜 여기 넣으세요?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메밀가루와 또 가황가루도 넣게 됐어요. 워낙에 메밀로 유명한 집이다 보니 막국수 말고 뭐 색다른 게 없을까 이런저런 메뉴를 연구하던 끝에 탄생했다는 메밀통닭.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황금푸드라 불리는 강황가루에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를 섞어 튀김옷을 만들어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니 맛과 영양은 물론 식감과 색감까지 살아있는데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매콤한 비빔 막국수와 고소한 통닭. 특별히 먹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특히 이렇게 살짝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입 딱. 뭔가 막국수가 먹고 싶어서 8시 출발해서 지금 왔습니다. 점심 지나서 여기 항상 사람이 많아서 2시간, 1시간 기다리는 건 여기는 일도 아니에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응답해요? 와, 맛있게. 와, 맛있겠다. 다음에 봐. 아이고, 누가 안 뺏어 먹어요. 다들 진짜 잘 드시네. 그렇게 맛있어요? 김준영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딱김 되게 맛있는데 또 이렇게 메밀이라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닭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요즘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단백질도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고 맛도 훨씬 배가 되고 좋은데요. 네. 국내산 메밀로 식성 저격, 메밀 막국수와 치킨 좋습니다. 큰 욕심은 없고요. 지금처럼 그냥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이 건강한 음식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는 거. 다예요. 시원한 막국수 먹고 다음으로 찾은 곳 약초향이 그윽한 한방 카페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한방차 한 잔 부탁합니다. 운동선수 남편을 위해 아내가 직접 채취한 약초로 정성을 다해 달여낸 건강 만점 한방차. 하수오, 도라지, 더덕과 산삼 등 그저 이름만 들어도 힘이 불끈 건강해질 듯한데요. 직접 마셔보면 어떤가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이런 차가 우리 몸에 맞는 것 같고요. 며칠 전에도 항상 먹어봤는데 이거 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즘에 어떤 차가 몸에 좋은가요? 요즘에 감기니까 도라지 차가 좋죠. 그중에서도 흑도라지 차. 흑도라지는요, 저희가 사포닌이 많아서 기관지나 폐,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면역력 높여주고 좋아요. 자, 그럼 그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겨울산에 숨어있는 수많은 약초들 중 단연 최고로 꼽힌다는 흑도라지. 깨끗이 씻어 손질해 건조기에 바싹 말린 후 잘게 썰어 준비해서 뜨거운 불에 휘휘 저어가며 덮어주는데요. 이걸 덮어주면은 아린 맛과 쓴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덮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한 흑도라지에 물 5리터, 배 4분의 1 쪽을 넣고 끓였다 우려내기를 3번. 그윽한 향과 알싸한 맛이 일품인 흑도라지 차가 완성됩니다. 뜨끈한 한방차 한 잔, 따뜻한 겨울 나기를 약속할 수 있겠죠? 제가 소개시켜드린 도라지 차로 꾸준하게 드시면 올 겨울 건강하게 나실 거예요. 신선한 식재료에 충청도 인심도에 푸짐하게 한상. 이한치한 추워서 더욱 좋은 막국수와 우리메밀로 튀김옷을 입혀 고소하고 쫄깃한 통닭. 건강까지 생각한 뜨끈한 한방차까지 이 겨울 충주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만여행 추천합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오는 행복감이 일주일치 기분을 좌우하죠. 듬뿍 갈아 넣은 배로 단맛은 살리고 또 국산 마늘과 고춧가루로 매운맛과 함께 감칠맛을 더한 양념장 덕분에 충주 일대에서는요 아주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반죽하는 정성에 또 직접 바로 삶아낸 탱탱한 면발 그리고 바삭한 닭튀김까지 곁들이면요 뭐 영양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난 뒤에는 또 따뜻한 한방차 한 잔으로 몸을 정화하고 나면 뭐 일주일치 걱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녁에요. 댁에서도 식사하시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풍성한 소식 가득 담아서요.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